이번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둘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희생자입니까? 사망자입니까? 그거는 아마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 책임에 의해서 됐는가 하는 거를 밝혀지면 그러면 거기에 누구 대한 잘못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잘못입니까? 국민의 잘못입니까? 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간 국민의 잘못이냐? 거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그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은 매우 안타깝고 지금 총리께서 또 어려운 답변하신 일입니다. 것이 정말로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보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께서 왜 누구의 잘못인지도 사고인지 참사인지 이것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게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2차 세계대전 전범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본 자해함기는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까? 자, 이 전범기를 달고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고 하면서 36년간 치욕의 일제 취하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은 강제징용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가 인정하면 이 자위대함에다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국제 관람식에 참가하는 문제는 그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참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위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그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하는 그 함을 향해서 경례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전영기 의원이 한덕수 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잠시 보셨습니다. 12구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냐, 국민의 책임이냐라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어버버버 답변을 회피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국가의 책임이 아닌 국민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관함식에 참석해서 일본의 우길기에 경례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석 국방장관은 국제적 관례다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이에 이런 답변을 들은 전용기 의원이 우길기를 박살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고 다니면서 위패도 없고 얼굴도 없는 국화꽃에 매일같이 국민들 보란 듯이 추모 쇼를 벌이던 윤석열. 천공이 입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그말 한마디에 불교계를 비롯해서 기독교계, 천주교계를 돌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고 사과도 아닌 그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듯 각 종교계를 돌며 추모쇼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는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가 아니라 종교계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도움을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다라고 보였습니다. 각 종교계를 돌며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종교계를 다 돌았으니 남은 게 하나 있겠지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속인들에 의한 위령제가 남아있는데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굿판이라도 버리는 것은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상상 그 이상의 짓들을 버리는 사람들이라서 말이죠. 오늘 윤석열은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말로 다할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떡하니 앉아서 또다시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 필요하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현재 관련 책임자들인 한덕수를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당장 문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진상규명이 이뤄진 이후에 차후 여론의 눈치 봐서 대충 넘어가겠다는 의도이고 경찰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고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지요.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으로만 떠들어놓고 자신들은 손톱만큼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윤석열과 그 부하들의 후한무치함에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일제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와 국무위원회 파면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힘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회피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서영교 최고위원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멘토로 알려진 천인공로할 천공의 발언을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음지에서 이루어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당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부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이제는 대놓고 유튜브 강의를 통해 천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부부에게 천공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묻고 천공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부부는 답변하라고 압박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 의혹이 있는 천공의 발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슬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천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해도 일에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영상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해도 일에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꾸며진다는 건지 저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참사를 좋은 기회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이 사람, 그리고 이런 상황이 꾸며진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 이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답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는 입 밖으로 내 뱉어야 된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는 입 밖으로 내 뱉어야 된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계 추모제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 안 됩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진상이 어떤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국민 공개적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까지 연이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진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한 번 더 좋은 기회를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진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어디를 돌아보게 되어있어요. 행안부 장관 관련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현장에 없었던 행안부 장관, 그 정부 관계자들이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는 장관님을 보호해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한 번 더 국민께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팻말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현장에 그 보호해야 할 의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조직법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행안부 장관, 이 행안부 장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사퇴 의사 꼭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사권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행안부 장관의 처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천공과 천인공노할 이 발언, 천공과 어떤 관계인지, 이 발언들은 어떠한 사유인지 저는 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습니다.